신랑의 코골이의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은 사람이 코를 곤다. 보통 우리가 그 코를 고는 거는 뚱뚱하고 나이 들고 뭐 이런 연상을 하는데, 의외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코골이가 심합니다. 단순 코골이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까지도 겪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얼굴이 작고 목이 가늘고 턱이 작고, 그러면 숨길이 좁죠. 숨길이 좁으면 쉽게 막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누워 자기보다 옆으로 잘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자면 그나마 좀 나으니까. 옆으로 자면 목과 어깨, 허리, 골반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를,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를 곤다, 좀 심각하네? 그러면 병원을 가는데요. 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양압기 아니면 수술입니다. 수술은 아시다시피 여기 목구멍 안을 뻥 뚫어주는 수술, 뭐 혀를 당기는 수술, 뭐 이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수술을 하는데,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재발을 했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좀 심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관계없이 그런 수술을 섣불리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크죠. 그렇다고 이 젊은 신혼부부가 자야 되는데 양압기를 쓰고 잔다는 것도 참 이거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압기도 안 쓰고 수술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자, 수술도 안 하고 양압기도 안 하고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바로 원인이 무엇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젊은 친구가 코를 곤다 하는 것은 대부분 턱이 작다고 그랬죠. 턱이 작고 또 혀가 크고 구강이 작고 얼굴이 작고 목이 길고 잘생긴 사람의 조건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코골이에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는 동안에 숨이 잘 쉬어지는 이 상태로 유지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구강장치를 한다는 거죠. 신부의 코골이는 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또 장치가 별도로 있는데, 그 말고 신랑은 아무래도 힘도 좋고 하니까 튼튼하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이거 하나 장만하면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쓰는데, 한번 혼수 개념으로 장만했다면 10년은 거뜬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이 또한 굉장히 현명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플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 코골이 심각하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시라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선물로 저희가 커플 맞춤 베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가 있는 베개입니다. 경추 교정 및 코골이 개선에 효과적인 자가 높이 조절식 기능성 베개. 이 베개를 커플 베개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